사건이 항상 그렇잖아요. 흥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고 그런데도 그래도 그걸 버리지 못하고 여기 떠나지 못하고 계속 농사를 짓게 됐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왔습니다. 1721년도 그러니까 경종 1년이라고 그러네요. 그때 이제 그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중동, 포동으로 해가지고 연결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뚝을 만들어서 호주포를 만들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도 그렇습니다. 그때는 참 그 인력으로 모든 것이 사람 손으로 해야 되니까 표시 뿌리고 싹 트면 또 사람 손으로 그걸 쪄가지고 기아가로 끌고 가고 우마차, 소가 그냥 마차로 끌고 가서 집에 가서 이렇게 쌓아놓고 이제 장화도 없었어요. 맨발로 들어가서 벽시 뿌리고 그러면은 이 오리발 같아요. 얼어서 뭘 이제 쪄가지고 묶어놓잖아요. 그럼 하루 이틀만 지나면 그게 썩는다고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날 심어야 되나 비가 오든 말든 심어야 돼요. 물 부족 또 조금만 비가 많이 오면 여기가 그냥 볕단이 둥둥 떠다니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죠. 심은 들어도 재미는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도 참 사람 사는 맛은 있었어요. 참 마을 주민들이 서로 품앗이도 하고 이렇게 만남이 있으니까 이웃 간에도 참 우애가 깊었어요. 서로 좀 여기 오면 또 도와주기도 하고 서로가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근데 조금 인색해졌잖아요. 이제 내 옆에 사람도 뭐 서로 모르고 사는 적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 것이 좀 아쉽죠 뭐. 우리 초등학교 때는 지금 여기 그 수로에서 수영도 그랬어요. 여기 물이 좋아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오염이 안 됐으니까 이 수로 그러니까 개구랑이라 그러죠. 그 수로에서 수영도 하고 막 그래도 오염이 안 되는 거예요. 고기도 많이 잡았어요. 많이 잡고 요만한 조개도 많이 잡았어요. 거기서 얼마나 좋았어요. 난 그래서 항상 여기 살면서도 농사 지면서도 야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기억이 참 새록새록 나고 그래요. 농사 지을 때 인력 부족이죠. 인력 사람이 지금 물론 기계로도 하지만은 기계로만은 다 할 수는 없죠. 사람이 필요한 부분은 사람이 해야 되고 그런데 저도 그래서 출가한 딸이 모를 내줘요. 모를 심어줘요. 그 딸이 모를 잘 내요. 이제는 그래서 제가 좀 덕을 봐요. 아들보다 딸 덕을 봐요. 시에서도 그만한 저기를 노인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줘야 된다고 봐요. 이게 지금 현재 농민들 뿐만 아니라 2세, 3세들이 이 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 틀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걸 못해요. 그냥 농민들이 참 너무 힘드는 거야. 네? 그런데 지금 2세, 3세들이 과연 농사를 짓겠는가? 지금 저기다 사통돼가지고 도로는 여기저기 찔러지고 자꾸 만들어지고 그런데 결국은 이게 논 자체가 줄어드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자꾸 이 호주벌이 자꾸 이렇게 변하고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저렇게 도로가 나고 또 어디서 도로가 난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래도 명색이 호주벌인데 그거를 자손한테 그래도 이런 것이 있었다 이런 것을 남겨주려면은 그래도 많은 그 시 차원에서 도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난 저세도 잘 몰랐어요. 지금 좀 이상한 얘기지만은 논에서 막 이러고 그냥 쪼고 다니더라고 해서 그래도 그런 새가 온다는 건 먹이 활동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좋은 것 같은 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봄 가을이죠. 뭐 따지면은 그것이 봄에 이제 논가리하고 이제 모를 다 심어놨을 때 이저 호주벌 전체가 다 파랗잖아요. 가을철에 이제 누렇게 이제 그 벼가 익어가죠. 금빛 물결이 말이죠. 아주 그 바람에 물결이 일을 할 때 그때는 먹지 않아도 배불러죠.